안녕하십니까. 다락방지기 박선자 기자입니다. 자, 오늘 첫 순서로 보도국의 자칭 미녀 기자, 다칭입니다. 네, 이희슬 기자 모셨습니다. 우리 이희슬 기자가 최근에 부산 문화재단이나 폴리텍 대학에서의 그 미투 거의 한달 정도 집중 취재를 해서 많은 특종을 했었거든요.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간단하게 일단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, 인턴이었어요. 대표의 취임을 겸한 회식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. 대표가 내 손을 뒤에 허리 뒤로 잡으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 거죠. 그 성적 수치심이 들수 있는 행동을 거의 모든 직원이 있는 데서 한 거예요. 했더니 이 당사자도 당황을 당연히 했고, 대표가 어떻게 하냐면, 이거는 성추행이 아니다. 내가 딸 같아서 그런다. 참 딸이 많습니다. 네. 네. 나머지 이제 뭐 팀장급 간부들도 뭐 술자리에서 여자가 없으니 뭐술 맛이 안 난다. 네가 술좀 따라봐라. 뭐 이런 이야기. 문화재단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거네요, 그러면? 당시에 이 여자가 얘기를 했어요.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, 뭐 어쩌겠노. 네가 좀 그냥 참아둬야지. 뭐 덮어둬야 안 되겠나. 어쩌겠노. 라고 한 거예요. 이 여자가 끙끙 앓은 거죠. 앓았는데 분노를 하게 되는 계기가 나왔어요. 언제? 이번에 미투가 터지고 부산문화재단에서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. 우리는 미투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. 그거에 대한 이 여성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. 저에게 사과나 진상조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회유하듯이 그냥 처리를 하고 넘어갔고,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미투 운동이 조금 움직임이 커져가면서 여기에 편승하듯이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보고 저는 당혹스러운 것도 있었고, 조금 분노가 좀 컸던 것 같아요. 한국 폴리텍 대학이라는 곳이 거의 미투와 갑질의 거의 종합 세트 같이. 한국 폴리텍 대학은 그 사무실의 여성 직원들 거의 대부분이 피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. 가해자는 남자 한 명이고요. 이 남자가 이 여성들에게 아주 아무렇지 않게 평소에 상습적으로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은 게이 사건의 핵심입니다. 인생 선배로서 충고하는데 살 빼세요. 선생님 귓불은 남자한테 순종적인 여자의 귓불입니다. 신혼부부가 싸워도 화해를 할수 있는 건 밤이 있기 때문이다. 진짜 충격적이. 관리자의 또 태도가 어떠냐면 이런 겁니다. 단수로 장식하면 정말 별로 떨어져야 될 거다. 단수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내가 달까지부터 어떤 의미의 상대일 거니까. 정말 심한데, 결국은 이 피해 여성들에 대한 배려나 뭐 보호 이런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. 없었죠. 그래서 연속 보도를 한 겁니다. 왜냐면 저도 미투 취재를 해보니까 피해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감정이입 정도가 아니라 거의 빙의가 돼서 제가 여기서 꼭 공개하고 싶은 게 있어요. 이 인터뷰를 제가 하면서 진짜로 울컥했었는데. 그 가해자랑 심지어 일주일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마주 보면서 있었어요. 계속 대화를 하자고 저한테. 근데 아무도 안 막아줘요. 그나마 저희는 피해자가 다수고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버티고 있는 거지. 만약에 저 혼자였으면 끝까지 못 버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제가 인터뷰를 하다가 진짜 눈물이 진짜요? 쭉 흘러가지고 더 이상 인터뷰를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, 우리 진짜. 이희슬 기자가 감성이 굉장히 풍부해요. 그래서 저녁에 술 한잔 먹고 노래방에서 자주 웁니다. 그런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. 자, 예.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이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서 뭔가 이렇게 개선되는 그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미투 이거 뭐 계속 나올 때마다 해야 되나? 저희 보도국에도 있었어요.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도처에 일상적으로 널려 있어요. 이 어떤 잘못된 것들이. 우리 보도국 KBS에는 그러면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? 까놓고 부산 보도국에서 과연 한번 까놓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. 너무 깠는데. 제가 알기로는 하려고 로운이 생각하셔가지고요. 예. 마음만 먹으면 로운이를 좀 생각하시고 예, 할 만한 건들이 많이 있었을 뭐 겁니다.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. 일반 시민들이 우리 KBS 보도국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만 관심 있을 수도 있으니까. 예. 여기서 이런 말을 좀 한번 할게요. 영국 정치 철학자가 있어요.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. 에드먼드 요거 버크라고. 인터넷 서핑하신 거. 제 원래 취재 수첩에 있는 겁니다. 거짓말. 네. 악이 이기는데 필요한 것은 선한 자들의 침묵입니다. 전율이 이르지 않나요? 뭐 우리 알잖아요. 홀로코스트, 한나 아렌트, 악의 평범성. 뭐냐면 악이 평범한 곳에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어요.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미투 취재한 겁니다, 지금. 그래서 미투 운동은 계속돼야 하고요. 제 진심입니다. 계속돼야 되고 언론은 이걸 다뤄야 됩니다.
예. 마지막에 약간 본인 잘난 척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사실 이희수 기자가 표출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을 저에게 이제 먼저 다락방에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굉장히 마련 잘한 것 같고 오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네. 아쉽네요. 연습을 좀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 정도 되는데. 했으면 됐습니다. 오늘 첫 시간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미투 확산 그리고 부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일 가까운 현장에서 취재했던 이희슬 기자 만나봤고요. 저희 다락방 요런 코너니까 혹시 뭐 뭐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요 페이스북 메시지로 마음껏 날려주시면 뭐 됩니다. 그거 좋네요. 그니까 얘기 궁금하다. 어떻게 된 개인적으로 저 메시지 보내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희슬 기자 뭐 예쁘다 이런 거는 좀 받지 않겠습니다. 아마 친척이나 아니면 본인 친구들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현장을 누비는 기자를 위주로 저희가 다락방에서 뒷얘기 못했던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이 코너 앞으로 좀 주목해 주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